문제 볼 테니까 절대 오늘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잘 보시고 그냥 반복적으로 몇번더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그몇 페이지에 자 앞에 496쪽에 그 1번 부기등기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그래서 이제 각종 등기를 하면 자 이런 식으로 각종 등기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등기부가 있으면 예, 표제부 자 1번 충청도 자 지번이 100이고 지목이 답이고 면적이 500이다. 500제곱미터요. 자, 소유권자가 뭐예요? 이렇게 갑이다. 이제는 이게. 자, 그럼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보존 등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등기부를 최초로 만들어갖고, 만약에 갑이란 사람이 바다를 매립해서 땅이 새로 생겨갖고, 이 땅에 대해서 뭐예요? 대장이 만들어지고, 대장이 만들어졌으면, 이 땅을 팔아먹으려면 뭐예요? 뭐 한다는 얘기예요? 등기부상 이렇게 보존 등기에서 등기를 만든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럼 항상 뭐예요? 이렇게 일필지, 자, 500제곱미터라는 일필지 전부가 등기 대상이다. 얘기죠? 그, 우리가 앞에서 이제 총설 배울 때,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총설 배울 때 기본 의의가 있고, 기능이 있고 뭐예요? 등기의 종류 배우고, 등기 대상 배울 때, 이 대상에서 뭐예요? 대상에서 객체를 배웠어요, 객체. 이 객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등기 대상이 되는 뭐예요? 등기 대상이 되는 등기부를 만들 수 있는 객체.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일부가, 이게 부동산 일부가 뭐예요? 부동산. 일부가 등기되느냐 안 되느냐. 한마디로 이제 뭐냐면 자 면적이 500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권 5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자 그렇게 물권 5개가 이제 자 등기가 되는데 어디에 갑구에 보존등기 하는 것은 부동산 일부는 보존등기가 안 돼요. 왜냐면 만약에 일부 갖고 뭐에 보존등기 해주면 또 일부 보존등기 하니까 일부동산에 1등기 기록에 반한다. 그런 얘기 지금.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부동산 일부가 등기되는 것은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거. 범위를 정한다는 것은 이 등기부상의 용익 물권만 이렇게 1번, 만약에 뭐예요? 지상권이든 지역권이든 전세권이든 등기하게 되면 뭘 정할 수 있어요? 물론 지상권은 무슨 목적으로 남의 땅을 이용하느냐? 범위 있죠? 범위. 이 범위를 적어요, 범위를. 응? 그 범위다가 만약에 을이라고 하는 지상권자가 갑의 땅을 500을 전부 다 사용하려면 여기다 전부라고 쓰면 돼요, 전부라고. 응? 근데 만약에 일부 쓴다면 뭐예요? 남쪽 얼마라고? 남쪽 뭐예요? 300제곱미터라고 쓰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표제부는 면적이 500인데 여기는 뭐라 됐으니까 300이다 그랬으니까 일종의 이렇게 범위를 정해놓으면 자 세상 사람들한테 자이 사람은 을이라는 사람은 갑의 땅을 전부 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일부를 쓴다는 게 그러니까 토지를 분할하지 않고 이땅 전부 500 중에서 뭐만 쓴다는 게니까 일부를 써요. 그게 이제 범위를 정하니까 가능하다. 범위를 정하니까 그게 용익물권만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 공유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공유지분이라는 것은 이땅 하나를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소유권자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야? 혼자 소유권자면 소유권을 전부를 갖고 있지만 둘이 소유권자니까 소유권의 일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소유권의 뭘 갖고 있다? 일부를 갖고 있는 일부. 그걸 우리가 뭐예요? 땅 짓자 땅을 두 사람이 균등하게 나눠 갖고 있어. 이게 지분이야, 지분. 이게 공유지분이라는 건 소유권의 권리 일부예요, 권리 일부. 권리 일부는 뭐예요? 권리 일부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점유할 수가 없어요. 점유할 수 없으니까 범위를 정할 수 없다는 게 범위를. 그런데 범위를 정할 수는 없지만, 자, 세상 사람들한테 공신할 수 있어요. 공신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이렇게 뭐예요? 범위도 정할 수 없는 것은 용익물권은 당연히 못하지. 왜? 점유가 안 되니까. 자, 그런데 뭐예요? 그런데 이렇게 2번 뭐예요? 2번 소유권의 뭐는 가능하다는 게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할 수 있다, 일부를. 이 갑이란 사람이 예, 자기 소유권 전부 중에서 일부를 병한테 몇 분의 몇을 2분의 1 이렇게 줄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신한다는 게 범위는 못 정해도 공신한다는 얘기예요. 자,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누가 이렇게 지금 뭐 자,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공유자 갑이 2분의 1 갖고 있고 공유자 을이 2분의 1 갖고 있죠? 그러면 이 갑이 2분의 1 갖고 있고 을이 2분의 1 갖고 있으면 누가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이 필요하면 이렇게 뭐예요? 갑의 2분의 1이 뭐예요? 저당권 등기 하자, 이렇게. 예, 병한테. 이렇게 뭐예요? 자, 뭐할수 있다는 게 공신은 가능하니까.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뭐예요? 공신은 가능하니까. 범위를 정하지 못하고, 범위를 정하지 못하는 용익물권은 안 되지만, 뭐는 된다는 얘기니까. 소유권의 일부 이전하고 뭐예요? 저당권은 가능하다. 일단 그래서, 각종 권리, 이 권리 등기가 보통 뭐예요? 12문제 중에서 5문제에서 7문제 반 정도 나오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중심으로 하되 앞에서 총론상에서 객체 보시고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뭐예요? 등기를 공동으로 하느냐 공동 신청이냐 단독 신청이냐 이거 보고 그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종류에서 본거 있죠? 주등기로 하느냐 부기등기 하느냐 이거 보자니까 이거 이세 가지는 기본이에요 기본.
이세 가지는 이게 따로의 독립에서 한 문제도 나올 수 있고, 만약에 어디에 이 각종 권리에 등에서 보존등기, 예컨대 만약에 뭐 저당권에 대해서 틀린 걸 했을 때, 지상권을 대상으로 저당권 등기는 뭐예요? 주등기를 한다. 그럼 틀려. 부기등기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주등기를 하느냐 뭐예요? 부기등기. 이세 가지는 기본이니까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올 출발 처음에 이제 뭐예요? 뭐가 나왔어요? 부기등기에 관한 설명 중 뭐예요? 자, 뭐한 것은 틀린 것을 모두 고르라 그랬죠? 그래서 일단 지상권에 설정등기는 부기등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상권에 설정등기는 어디에다가 을구의 1번 설정등기는 주등기를 하고, 자, 환매권의 이전등기는 이전등기죠? 예, 소유권 이전등기가 아닌 것은 다 뭐라고 부기등기인데, 환매권 자체가 부기등기니까, 부기에 뭐로 한다는 얘기고, 부기로 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응?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부기등기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을 모두 고려하게 되면, 뭐는, 최소한 뭐는 들어가야 돼요? 기억은 들어가야 되겠죠? 기억이 틀린 거니까. 답은 뭐 아니면 뭐예요? 1번 아니면 뭐예요? 5번이에요. 1번 아니면 5번. 응? 근데 니은은 맞는 얘기니까 니은은 빼니까 답이 몇 번이에요? 이거 5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볼거 없어. 이 객관식이 그런 거예요. 객관식이 한두 가지만 정확히 보고 나서 이렇게 딱 문제를 찍어야지. 여러 번의 문제 푸는 거 보게 되면 이 기역부터 미온까지를 다 해.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게 동그라미 X 다 쳐놔. 그다음에 가슴을 한번 쓸어내려. 내가 이거 풀었구나. 어? 그 시간 되게 많이. 그 5분 걸려. 5분. 이거 1분 이내에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객관식을 푸냐는 거예요. 뭐 그래서 학원 나오는 이유가 그런. 객관식 푸는 뭐예요? 그런 요령을, 그런 기술 스킬 있죠? 그걸 배우려고 오는 거예요, 지금. 딱두 개만 정확히 알면 보는 거지. 에?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제 자꾸만 그걸 체크를 하는 거야. 이거, 아, 이거 뭔지 하나씩 보면서, 아, 기억은 뭐 하는 거구나. 틀린 거니까 기억은 꼭 들어가야 되는구나 해서 딱 기억 읽자마자, 아, 1번하고 5번이 둘 중에 답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자꾸만 머릿속에 해야 된다는 얘기. 그래야지 뭐예요? 그래야지. 문제를 빨리 풀고 뭐예요? 그리고 검선 같은 것도 안 하지. 그렇지 않고 뭐야 이렇게 차분하게 앉아갖고 다뭐 세월아 네월아 듯이 뭐 기억 읽어보고 그 X 니은 뭐야 동그라미 이런 거 이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어?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어떻게 푸는지. 자, 박스 문제가 그렇게 풀어야 돼. 자, 그다음에 거기 디귿의 권리 변경 등기는 저당권에 뭐예요? 자, 전세권에. 자, 권리 변경 등기는 등기사 예컨대 만약에 채권액을 자 어디에서 어디로 자 1억 5천에서 뭐야 1억 7천으로 증액을 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 이순위권자 저당권자가 또 있어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으면 부기등기로 할수 있다. 그래서 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자 이승판 권리변경등기 할때 이렇게 권리변경등기는 자 권리변경등기 뭐예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판결서 이게 나오죠? 그래서 이승판 있으면 부기등기고. 자 그다음에 없으면 뭐로 한다 그랬어요? 없으면 주등기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해관계인의 이승판 있으면 부기등기. 없으면 뭐라고? 업주. 응? 없으면 주등기고 있으면 부기등기니까. 당연히 이건 옳은 얘기다 아니죠. 그 다음에 니일본은 한 개의 주등기에 여러 개의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그 부기등기 상호간에서는 뭐예요? 그 순서에 따르죠?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의하고 부기등기 상호간에서는 뭐예요? 그 순서 먼저 한 거냐 나중에 한 거냐 순서에 따르겠다. 그 다음에 소유권의 첫 번째 한 등기는 부기등기가 아니죠? 왜? 자 일단 우리가 그래서 뭐예요? 모든 권리에 대해서는 다뭐할수 있다 그랬어요.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등기도 할수 있고 부기등기 할수 있는 게 뭐예요? 주부 누구는 권변경은 주부 권변경은 말해 저가로 뭐 했다? 저가로 처분했다 이렇게 해서 자 권리변경등기는 뭐예요? 방금 본 대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판결서가 있으면 부기 없으면 주등기죠? 이 말세복등기는 전부는 뭐예요? 전부는 지으시니까 주등기고 일부는 뭘 하고 부기등기하고 저당권은 뭐예요? 소유권이 대상이면 주등기고, 지상권과 전세권이 대상이라면 부기등기고. 가등기는 뭐예요?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 자, 본등기가 부기등기면, 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뭐예요? 여기다 1-1번에서 1번. 자, 1번 뭐예요? 저당권 이전 청구권에 뭐예요? 청구권에 가등기 하죠? 그럼 저당권 이전 등기가, 저당권 이전 등기라는 본등기가 부기등기면, 처음부터 가등기도 뭐로 하라는 얘기니까 부기등기 하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여기 처분지 하는 게 압류 가처분은 어디에? 자 이렇게 갑구에 자 갑구에 뭐예요? 이 소유권자 이 소유권자 이게 소유권자 있고 2번 이전등기 을 있죠? 자그 아래 뭐가 있어요? 2-1번 뭐예요? 환매 특약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 아래 을이라는 사람이 자 조카한테 가등기 해줬어요. 소유권 이전 뭐예요? 청구권에 무슨 등기를 가등기를 뭐예요? 가등기를 해줬다 치자니까.
그러면 이 갑구는 뭐예요? 이 갑구에 지금 현재 자 존재하고 있는 효력이 있는 권리는 소유권자가 을이고 환매권자는 채권자죠? 채권자 갑이 있고 가등기권자도 청구권 때문에 한 거니까 이것도 채권자예요. 그러면 자 여기다 만약에 뭐예요? 여기다 만약에 자몇 번으로 4번으로 뭐예요? 가 처분 등기를 만약에 했다 치게 되면 이건 주등기한 거니까 소유권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누구한테 이 환매특약 이 가등기권자한테 한마디로 누가 A가 응? A가 얘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응? 얘가 돈을 안 갚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 얘를 상대로 채무를 이행하라고 소송하면서 들어온 게 이제 갑류예요. 응? 근데 만약에 뭐예요? 누가 이 A라는 사람이 이 병의 뭐예요? 병의 아들이 A라는 사람이 뭐예요? 이 고급차 있죠? 이 고급차를 시가 뭐예요? 3억 이상 되는 고급차를 뭐 했다는 얘기니까 못 갖고 긁고 갔다는 얘기, 그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재물손괴죠? 재물손괴인데 형사상으로는 애가 아직 자 초등학교 5학년이라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자 형사상 처벌을 안 받더라도 얘 이거 피해보상 해줘야 되겠죠? 손해배상, 그죠? 근데 안 해주더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손해배상 해달라고 소송하면서 얘에 대해서 이제 뭐가 들어와야 돼요? 가처분 들어오죠? 그럼 이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은 뭐로 해야 돼, 이거? 3의 1. 부기등기예요. 항상 소유권에 관한 것만 주등기로 들어온 거예요. 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소유권이 아닌 건다 부기등기예요. 환매권자한테 만약에 뭐가 들어오면, 예, 가압류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뭐로 해야 돼요? 2-1-1번. 이런 식으로 부기예요. 어? 그럼 당연히 을구는 뭐예요? 소유권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자, 예컨대.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1순위권자 병이고 2순위권자 저당권자가 누구예요, 이거? 만약에 정이다, 안 줘. 그러면 자 여기에 왜 누가 이 병한테 돈 빌려준 A가 채무를 이행하라고 소송하면서 자 가압류가 들어오면 1-1번 가압류예요. 왜? 자 이렇게 저당권이 여러 개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여기다 3번 하면 이게 누구 가압류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항상 소유권이 아닌 건다 뭐로 들어오라고 부기등기.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것은 항상 뭐라고 주등기로 뭐예요? 가압류 가처분 하고 소유권이 아닌 것은 다 뭐로 들어오라고 부기등기 준다. 응? 그래서 거기 그래서 답이 뭐예요? 2번은 별표합니다. 2번은 별표 두시고. 자, 1번은 당연히 뭐예요? 그 미음이 그래서 부기등기가 아니라고 이제 그래서 틀린 거죠? 부기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로 하는 거 이거? 주등기를 하는 것이고. 자, 2번은 별표 두시고. 자, 똑같은 얘기예요. 부기등기가 아닌 것은 아닌 거 뭐예요?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가 아닌 거 그랬죠? 그래서 등표가, 자, 뭐라고 열어놨어요? 등표가 뭐가 생겨서, 질환이 생겨서 어디로 저세상으로 이전했다고 부기하라 그랬죠? 등기명인이 표시변경등기 1번 부기등기.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처럼 맨 뒤에 뭐예요? 약정 특약 있죠? 환매 특약, 공임을 불변할 특약. 자, 거기 그 약정 있죠? 재매매 약정, 약정이나 특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무조건 부기등기. 무슨 단어가 보이면 약정 특약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무조건 부기등기. 어? 자,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이전등기 나오죠? 이전등기란 단어가 나왔는데 앞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아니면 다 부기등기예요. 무조건 부기등기예요. 소유권 이전등기만 주등기고 이전등기 중에 소유권이 아니면 다 부기등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등기 하죠? 자 우리가 여기서 있죠 뭐예요? 주부 누구는 주부 권변경은 말의 저가로 할때이 저당권 있죠? 소유권이 대상이라면 자 누가 자 지금 뭐예요? 이 갑구의 소유권자가 1번 이 소유권자가 돈이 필요해서 뭐예요?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어디에 1번 저당권 등기할 때는 항상 뭘 한다는 얘기니까 이 주등기 주등기 응? 근데 어디에 이 등기부상에 1번 이 지상권자가 전세권자가 돈이 필요해. 왜? 남의 땅에다 나무 심어야 되는데 자 일단 뭐예요? 봄이 되니까 예, 나뭇값이 필요해. 나뭇값이 나물 더 심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지상권을 뭐예요? 병한테 담보로 제공하면 이 등기 아래 이렇게 뭐예요? 1-1번 1번 지상권에 붙여져 있는 지상권에 붙여져 있는 저당권 무슨 등기라고 설정 등기다 있죠? 그래서 자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주등기,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당연히 뭐예요? 부기등기로 한다. 부기등기. 자 5번 거기 뭐죠? 등기에 그 전부할 때 전부 지읒이죠? 그 뒤에 회복등기 나오죠? 네, 전부를 회복하니까 그게 주등기로 하는 거예요. 지읒이니까 뭐라고? 주등기로 한다. 일부는 반대로 부기등기고 전부니까 지읒이니까 뭐라고? 주등기, 주등기. 예? 그래서 부기등기가 아닌 거, 그래서 몇 번? 5번이 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겠습니다. 4번. 거기 아까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봤지만, 등기상 이해관계는 3자가 있을 경우에 그 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를 할수 없는 거 써있죠? 그래서 아까 그 뭐예요? 권리변경만 그래요. 권리변경. 그래서, 권리변경, 권리변경 나오는 게몇 번이고. 5번 나오죠? 왜?
근저당권의 채권책을 증액하는 변경이니까 그게 근저당권 그게 권리변경, 권리변경. 네, 환매특약은 부기등기. 부기등기를 할수 없다는데 1번은 부기등기잖아. 2번도 뭐예요? 소유권이 아닌 이전등기니까 부기등기고, 명의자의 표시변경 부기등기고, 그 지상권의 저당권, 저당 지상권 위에 설정한 저당권을 그 앞에 거 신경 쓸거 저당권 이전하죠? 저당권 이전등기는 뭐예요? 소유권 이전등기가 아닌 건다 뭐라고 이거? 부기예요. 근데 이거는 또 뭐예요? 이거는 지상권 위에 설정한 그랬으니까 부기등기, 부기등기 해야 되겠죠? 자체가 부기등기니까. 하여튼간에 부기등기를 할수 없는 거 그랬으니까 반대로 주등기를 하는 건 5분이 없다는 얘기니까. 5번뿐이 없다, 5분이. 자, 승낙이 없으면 업주, 없으면 뭐라고? 주등기다, 없으면 주등기다. 자, 작년 문제가 5번이 작년 문제죠?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것하면 이 중에서 뭘 고르라는 얘기니까. 주등기를 하는 걸 고르라, 이제 주등기로. 그 환매특약, 부기등기. 자, 특약, 2번도 약정, 특약, 약정 다 무조건 부기등기. 무슨 단어가 보이면? 특약? 약정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뭐예요? 아, 갑자기 이순재 씨가 떠오릅니다. 이순 씨가 나와서 그러잖아요. 묻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라고. 이거 얘기. 약정과 무슨 단어가 보이면, 특약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무조건 뭐예요? 부기등기. 그 다음에 또 3번, 중복되죠?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부기등기고. 그 다음에 그 4번 있죠? 4번. 응? 4번. 자, 거기, 그, 저당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실행구리랑 격차 보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일단, 자, 이 저당권자가 얘가 돈을 안 갚으니까 얘가 뭘 신청해요? 경매를 신청하죠? 자, 그러면 이 저당권자나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니까 전세권자는 용익물권자지만 자, 담보물권의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전세권자나 저당권자가 신청하는 경매를 우리가 임의 경매라고 얘기해요? 강제 경매라고 얘기해요? 이거 지금 일시정지가 아니죠, 지금? 이시정지가 아닌 거죠, 지금? 그래. 자, 무슨 경매라고? 아, 임의 경매. 그죠? 자, 그러면 임의 경매인데, 그러면 이제 임의 경매를 뭐예요? 임의 경매 법원에 이제 촉탁했죠? 그 여러분 생각에 이 법원에서 촉탁 등기로 임의 경매 들어야 되는데, 저당권자가 신청한 임의 경매는, 자, 이 저당권 밑에 을구에, 이 저당권 밑에 을구에 들어와요. 소유권 밑에 갑구에 들어와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한 거죠, 지금? 응? 누가? 저당권자가 신청한 임의 경매는, 경매는 뭐예요? 법원에서 촉탁 등기로 들어오는데, 그 임의 경매를 갑구에, 요 보존등기 밑에 요 갑구에 써야 돼요. 아니면 저당권 밑에 을구에 써야 돼요. 하,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한 게 뭐냐면, 이 자체 모습을 잘 보세요. 저, 누구냐면, 그, 태진아 사람이, 그 태진아 씨 있죠? 노래, 가수 있죠? 그 사람이 노래 중에 뭐가 있냐면, 옥경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거 했어요. 갑경이. 경매는 어디 둔다고? 갑구에. 아, 그게 갑경이야, 갑경이. 에? 무슨 얘기지? 을구에 들어온 거 시험에 안 나와요, 우리 시험에. 항상 갑구에 들어온 것만 시험에 나오니까. 뭐예요? 전세권자나 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는 어디 들어온다고? 갑구에 들어와요, 갑구에. 갑구에 2번 무슨 등기로? 주등기로 들어와요, 주등기로. 주등기로 여기 뭐라고? 이미 경매라고 들어온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어? 다시 제 모습을 다시 봅니다. 뭐라고? 갑경이. 갑자기 연골 이러다가 연골 나간다 이거. 아이 자 갑경입니다. 그래서 여기 4번에 뭐예요? 4번에 저당 부동산의 저당권의 실행으로 임의 경매는 갑구에 주등기로 들어온다. 주등기로. 자 그다음에 등기상 이해관계인 3자에 승낙이 있는 경우 있죠? 3자 승낙 있죠? 있으면 부기등기. 없으면 업주입니다.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498쪽에 6번을 별표합니다. 6번을 꼭 별표해 주시고, 6번을. 자, 아까 5번 별표라고 했죠? 5번 별표하고, 6번을 별표해 주시고. 등기에 관한 설명 중뭐한 것은 틀린 것 같아서. 자, 사건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면 공용 제한을 받다 하더라도 등기 대상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건의 목적이 된다. 사인과 상인 간의 거래 대상이 되는 것은 공용제한, 예컨대 하천 같은 경우는 하천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 팔거나 담보로 저당권만 설정하지 용익물권을 남한테 줄 수가 없다 이런 제한을 받는다. 자 그다음에 2번은 뭐예요? 2번은 왜 틀렸냐면 일필지 토지 특정 일부분 나오죠? 자 일필지 일부분 얘기하면 이제 부동산 일부 얘기죠? 부동산 일부. 부동산 일부는 지상권 용익물권 있다야 못하는 게 아니라 있다 할수 있다니까 일부에 대해서는 할수 있다니까 뭐 하지 않더라도 분할을 안 해도 그 범위를 정하니까.
500 중에 300 범위를 정하니까 가능하다. 그게 틀린 거예요. 근데 거기 동그라미 3번에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공유 지분 전세권 없다야. 공유 지분은 권리이기 때문에 거기다 범위를 정하고 점유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범위 정하고 점유할 수 없으니까 없다 맞다. 그다음에 마찬가지 4번도 뭐예요? 4번도 자, 건물 일부에는 뭐예요? 전세권이 가능하다 이제. 그죠? 부동산 일부 용익 물권 가능하다 이제. 그다음에 주위 투기 통행권은 아무리 판결 받더라 하더라도 뭐예요? 등기 대상이 안 돼요. 무슨 통행권은? 주위 토지 통행권은 뭐예요? 등기 대상이 아니다. 지역권처럼 등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게요. 어? 그렇게 보자. 자, 그다음에 7번도 뭐예요? 별표 두시고 등기할 수 없는 거써 있죠? 그래요. 지상권을 목적으로 근저당권은 부기등기. 자, 거기 2번 합의 지분 나오죠? 작년에도 나왔어요. 합의 지분은 무조건 뭐예요? 등기부상에 합의 지분이라고 쓸 수가 없어요. 아, 민법상의 합의, 자, 합의, 민법상의 합의는 지분 있죠? 지분이 있으니까 이 등기부상에 뭐예요? 등기부상에 이런 식으로 누구 합의자, 갑이라고 합의자, 을이라고 이렇게 합의자라고는 쓸수 있어요. 근데 여기다 지분을 못 써. 왜냐면 이 사람 이 합의는 동업관계이기 때문에 동업관계. 그렇기 때문에 자 어떤 뭐예요? 동업을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뭐예요? 자 구등기였으면하고 합자 공유를 이제 공유 자이 합의를 해놨는데 만약에 이 지분이 있으면 남한테 이전 등기 해버리면 어? 이전해 버리면 뭐예요? 자 공유 자두 사람 사이에 무슨 뭐예요? 동업관계가 깨지니까 절대 등기부상에 지분을 안 쓴다. 그거 꼭 암기해야 됩니다. 절대 합의는 뭐예요? 등기부상에 뭘안 쓴다? 지분을 쓰지 않으니까 지분도 없는데 그 지분의 가압류라는 게 말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3번도 부동산의 공유 지분 있죠? 공유 지분도 뭐예요?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할 수 있으니까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여튼 모든 권리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뭐예요? 3번의 가처분, 4번의 임차권 권리죠? 가압류, 전세권의 뭐예요? 가압류 나오죠? 모든 권리는 다뭐할수 있어요?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뭐에 대하여 이렇게 만약에 시험에 나와서 어떤 권리가 있죠? 어떤 권리가 있죠? 권리가 있으면 뭐뭐에 뭐예요? 대하여 가압류 공식이에요. 공식 가압류, 가처분 뭐예요? 가처분 등기는 뭐예요? 등기는 가능하다니 가능하다니죠. 어? 자 무슨 권리에 대해서는 다 가능해. 이 뭐뭐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니죠. 어? 그러면 당연히 뭐 여기서 뭐 여기서 뭐만 안 나오면 돼요. 여기서는 부동산 일부라는 단어만 안 나오면 돼.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등기할 수 있는 게 용익 물권뿐이 없으니까 부동산 일부만 안 나오면 돼. 그러면 만약에 여기다 여기 이렇게 나왔어. 뭐라고? 자 가등기에 대해서 이렇게 가등기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어. 이거 OX예요. 맞는 얘기예요. 이거 가등기도 하나의 권리니까 뭐만 나오면 안 된다고? 부동산 일부만 나오면 안 돼. 그냥 다 이게 그 기본 틀이야. 그러니까 뭐뭐에 대해서 뭐뭐뭐는 가능하다 하게 되면 무조건 권리에 대해서는 다 가압류.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환매권, 권리지권 있죠? 모든 권리에 대해서는 다뭐할수 있어요?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봐주자. 자,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자, 거기 499쪽에 9번 있죠? 효력에 효력 나오는데 효력 9번 효력 별표입니다. 자, 별표 두시고 자, 일단 거기, 자, 옳은 거 그랬죠? 동그라미 1번에 보게 되면 맨 뒤에 뭐가 나왔어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써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공부했어요. 추정력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있는데, 인정되지 않는 걸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인정되지 않는 거. 그럼 인정되지 않는 게 뭐냐면, 자, 일단, 부표가 사망하니, 소유권 보존 등기는 뭐가 없다고? 추정력이 없다. 없다. 이렇게 이제 추정력이 없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앞에 네 가지가 있어야 돼요. 부표가 부동산 표시고, 가는 뭐라고? 가등기고. 자, 사망자고 뭐예요? 보존등기 얘기죠? 그러면 1번에, 자,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자, 맨 뒤에 뭐라고 했어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써놨죠? 근데 앞에 보게 되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에 관한 뭐예요? 이전 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써놨죠?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앞에 요네 단어가 눈에 띄어야 돼. 그이네 단어가 눈에 띄어야 안 띄어? 안 띄죠? 그럼 틀린 거야. 아 그게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말어. 그렇게 외우는 거야. 자 그럼 또자또 보자니까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추정되지 않는다 써 있죠? 근데 앞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유된 경우 그 등기 명의자는 그전 소유자에 대한 적법한 뭐예요? 등기 원인에서 소유권 추정한 거로 추정되지 않아서 써놨죠? 아무리 읽고 또 읽어봐도 뭐가 없어요. 이네 단어가 없어. 이것도 틀린 거야. 옳은 말이 아니다, 이게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게 공식이라니까.
자, 그러면 동그라미 3번에 뭐예요? 동그라미 3번에 상속인이 자기 명의로 이전기를 하지 않고 그 부동산을 양도하면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양수납품 뭐예요? 이전등기하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가 자 어디에서 유효권 배울 때 무권대리인 중개했다든가 죽은 사람 명의로 등기했다든가 그죠? 그래 인감유지됐다 이것도 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상속인들이 자기는 빼 아버지 이름으로 그대로 등기한 거 아니야 이게 그 등기는 뭐예요?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뭐하다는 얘기니까 유효하다 효력이 없는 게 아니라 뭐할수 있다 있다 얘기다 그죠? 자, 그러면 거기 그 4번에 뭐예요? 가등기 권리자는 중복된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데 가등기권자는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실제부터 효력이 없어요. 아무런 권리가. 어? 자, 다만 뭐예요? 본등기를 하면 순위 보존만 하는 거지. 뭐예요? 절대 가 보존등기를 말소를 청구할 그런 권리가 없어요. 어? 그래서 옳은 것은 이제 5번 담보가등기 나오죠? 담보가등기는 그 담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그 가등기 순위에서 뭐예요?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게 맞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 여러분 민법에도 이제 담보물권 공부하죠 담보가등기 얘기하죠 공부하죠 그럼 뭐예요 담보가등기는 비록 가등기지만 이렇게 뭐예요 담보 가등기는 뭐예요 가등기는 실체법적 효력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실체법이라고 하는 건 민법이고 그 실체법은 뭐예요 국민한테 뭘 주는 거이고 권리와 의무를 준다 권리 줘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 몇 조에 이 186조에 186조에 부동산에 관해서 두 사람이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라는 뭐예요? 법률행위에서 뭐예요? 물권 변동 물권을 변동시키려면 뭐 하라는 게 이거 등기하라는 게 등기 실제법은 뭐예요? 등기하라고 뭐예요? 등기하라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을이 물권 을이 소유권을 뭐 하고 싶으면 변동 특실변경 자 을이 대한민국에 사는 뭐예요? 을이라는 사람이 야 네가 뭐예요? 그냥 무인도에서 혼자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뭐예요? 뭘이 땅을, 이 건물을, 이 부동산을 뭐예요? 소유권을 뭐 하고 싶으면, 취득하고 싶으면, 너뭐 해야 된다? 네, 등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등기를 해야지만이 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뭐할수 있다는 게 이거. 취득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어? 그러니까 이 민법이라는 건, 실체법이라는 건 국민한테 뭘 주는 거 이거? 권리를 주어주는 거야, 권리. 그러니까 담보가등기는 뭐예요? 실질법적 효력이 있다는 말은 실체법이라는 건 권리를 주는 거니까, 비록 가등기지만, 담보가등기는 비록 가등기지만, 자, 권리를 주어지니까 우선 변제를 할 수도 있고, 어? 자, 그다음에 경매를 뭐할 수도 있고, 신청할 수 있는 이런 권리를 준다. 그런 개념이지. 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알고 있죠? 담보가등기권자는 무슨 효력이 있다고? 실체법 효력이 있다. 그런 거 배운 거 같죠? 그 실체법이 뭐예니까? 권리를 주는 거야, 권리. 그 권리가 뭐예요? 담보가등기권자는 뭐할수 있어요? 경매 신청하고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니까. 어?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배우긴 배우는데 뭘 배우는지 모르지만 잘 이해가 안 되면 뭐 하라고? 그냥 외우라는 게요. 그 외우다 보면 나중에 생각해보세요. 그 옛날에 신문 같은 데 보면 막 그냥 그 무슨 옛날에 헌법소장이 무슨 대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뭐야. 그 사법고시 붙어갖고 뭐 천재였다고 막 그런 얘기잖아. 헌법재판관 누가. 어? 그런 사람들은 그 23살 그런 친구들이 그 사법고시 붙었잖아요. 그런 친구 머리는 어떤 거냐면 이게 한번 보잖아요. 그 여기 있는 이 글이 여기에 막막에 맺혀. 그 아무리 때려도 안 잊어먹어. 우리처럼 밖에 나서 바람만 불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아무리 때려도 안 없어진다니까 그냥 통째로 다 외운 거야 그냥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23살면 사법고시 붙는 거야 그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건강하고 어렸을 때 건강하고 몸 건강하고 머리도 때려도 안 없어진 머리는 이렇게 붙는다는 게요 물론 이제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뭐예요 무슨 가정법원 그런 데 가고 만약에 이혼판사 되잖아요 결혼도 안 해본 애가 뭘 알아 그냥 법대로 하는 거야. 법대로 시킨 대로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마음 먹고 오십 먹고 지가 이제 쓰라린 아픔을 당해보면 아, 내가 그때 말렸을 걸막 이런 생각도 하고 나중에 이제 뭐예요? 나중에 후회를 하고 이해를 하는 거야. 지금 똑같아 여러분도. 이거 언제 뭐야? 이 짧은 기간 동안 이걸 언제 다 이해하냐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일단 뭐 하고 나서 합격하고 나서 합격하고 나서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살아가면서 이해하자는 거야. 일단 외우자는 게 이해. 왜냐면 이해한 거는 금방 까먹어. 맨날 설명해줘도 이해 까먹잖아 지금. 어? 계속 또 반복하다 보면, 좀 이제 이해하고 또 외우고, 저 이해한 게 까먹으면 또 다시 이해하고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어? 물론 이제 올해는 합격해야 되니까 어떤 분은 지금 벌써 그 까먹는 거는 문신집 가갖고 문신, 여기다 이런 데다 문신해놓고 막. 아니, 붙어야 되잖아요, 일단 무조건. 그래서 누가 감독관에서 뭐해 물으면 취하하는 겁니까? 뭐 이렇게 해갖고 따지고 그러면 되지. 왜? 내가 살짝 보고 또 아무 데나 보고 싶게. 어? 알아서 하세요. 어떻게 알아서.
문신을 새기든지 뭐하든지 하여튼 붙어야 되니까 하여튼 알아서 하세요. 응? 자 하여튼 그래서 자 이건 외우자는 게 뭐라고 아 자 그 추정이 추정력이 없다 하게 되면 없다라는 단어가 보이면 이 네 가지가 없으면 그건 틀린 거야. 응? 무슨 얘기 하시죠? 근데 이 네 가지가 보이는데 있다라고 하면 이거 그것도 틀린 거야. 항상 추정력이 없으면 이 네 가지가 꼭 보여야 됩니다. 자, 이걸 대입하면 민법에 나오는 문제도 풀어. 이 민법에도 이게 나오니까. 어? 무슨 말 이해하시죠? 네, 다만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셔야 되는데, 요 두 가지는 등기법에서는 요 두 가지만 나오는데, 이 두 가지는, 자, 일단 사망자는 뭐예요? 원칙은 추정력이 없어요. 근데 상속인에 의한 등기라면 추정력이 있고, 이건 예외가 있고, 이 보존 등기는 뭐예요? 원칙은 인정을 해요. 이건 예외가 뭐예요? 자, 전소유자가 양도한 사실을 부인하면, 이게 두 가지는 뭐예요? 이건, 이게 판례니까 이건 외우셔야 돼. 이건 좀, 자, 외워야 됩니다. 자, 넘기세요. 넘기시면, 거기 그 500페이지 있죠? 500페이지에, 자, 거기 11번 문제를 보자니까. 등기효력에 관해서, 별표하세요. 등기효력에 관해서 뭐한 것은 이거, 옳은 거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일단 거기, 자, 어디, 동그라미 1번 보이죠? 아, 1번 보여요. 자, 근데 1번에 보면, 자, 실제로 권리관계의 소멸에 의해서 뭐예요? 무효가 된 동그라미, 무효 동그라미. 자, 무효가 된 담보가 등기니까 권리죠? 가등기 권리죠? 자, 이해관계는 3자가 있기 전에 다른 채권을 뭐예요? 담보하기 위해서 유용 동그라미. 유용이란 단어가 보이죠? 그게 바로 이제 뭐예요? 무효 등기의 유용이란 단어예요. 그 무효가 등기 유용이니까 이건 뭐예요? 표제부가 아니라 담보가 등기 권리니까. 맨 끝에 뭐를 꺼내야 돼요? 유효하다 이제 그런 얘기. 어? 그래서 이게 다 단어를 다 읽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빨리 뭐해? 이 단어를 눈에 띄도록 내가 노력해야 돼요. 자 무슨 단어가 보이면 무효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고 두 번째 줄에 뭐가 보이면 유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면 이게 무슨 무효등기 유용이구나. 어? 무효등기 그 담보가 등기 권리사항은 인정한다. 표제부는 인정하지 않으니까. 응? 자 그래서 뭐예요? 그 등기가 뭐하다는 얘기예요? 유효하다. 그 1번이 맞는 거죠? 그래요. 자, 근데 거기, 그, 동그라미 이번에, 자, 이것도 무슨 단어가 나왔어요? 거기, 첫 번째, 건물 멸실로 무효인 보존등기 무효 나왔죠? 근데 건물 멸실 나왔으니까, 건물 멸실 무효, 그 아래줄에 유용 나오죠? 이건 무효다 아니죠. 어? 표제부에 멸실, 건물 멸실 뭐예요? 유용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얘기. 어? 그래서 건물 멸실 무효는 유용하지 않는다.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어? 3번에, 갑소유 미등기 부동산을 을이 매수했죠? 그래요. 양수자가 을이야. 매수단 사람이 을명의로 보존등기 했다. 무효가 아니라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한데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중간이 빠진 게 아니라 뭐라고? 처음부터 빠졌다. 모두 생략등기를 한다. 아니죠. 어? 모두 생략등기. 모두 생략등기. 자, 어떤 분 표정 보니까 태어나서 처음 듣는 표정 하지 마시고 처음 듣는 표정 하지 마시고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모두 생략등기를 한다. 처음부터 빠졌다. 처음부터. 자,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4번에 증여매매 유효라 그랬죠? 증여매매 잊었는게 유효. 증여매매 그 증여 동그라미 4번에 증여 그 다음에 등기원이 매매 증여매매 잊었는게 유효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토지거래허가 나오죠? 토지거래허가 단어 나오고 뭐예요? 중간세약등기라는 단어가 나오면 맨 끝에 무효. 그렇게 딱 세 단어로 외웁니다. 세 단어로. 뭐라고? 토지거래허가고요. 중간세약등기는 맨 끝에 뭐예요? 무효 얘기입니다. 무효. 자, 1번만 옳다, 1번만.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501페이지 있죠? 501페이지, 그 13번 있죠? 13번. 별표합니다. 13번 꼭 별표해 주시고. 자, 13번 별표. 다음 뭐예요? 등기 효력에 관한 설명 중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랬습니다. 틀린 거. 그래서 1번은 등기를 뭐한 경우, 마친 경우. 자, 501페이지입니다. 501페이지. 13번 문제. 별표해 주시고. 자, 등기를 마친 경우, 그 효력은 대본기식이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조직에 저장할 때 발생한다. 맞는 얘기죠? 등기를 마치면 앞으로 소급해서 전자적으로 저장할 때 발생한다. 맞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대주권 등기 한 이후 건물에 권리에 관한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뜻의 부기가 없으면 대주권에 대해서 동일한 효력이 있다. 동그라미 2번 나오죠? 근데 딱 2번을 보세요. 1번 읽어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수업시간에 안 배운 것 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 보다가 수업 시간에 안 배운 거는 답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무슨 말 이해하시죠? 깔끔하잖아. 수업 시간에 안 배운 건 답이 아니야.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뭐예요? 아파트 같은 건물 등기부는 어디에 등기하면 건물 등기부에 등기하면 효력이 땅까지 미친다 그랬죠? 그래요. 땅까지 미친다는데. 근데 만약에 뭐예요? 전세권 같은 등기는 자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에
1번에서 이렇게 만약에 전세권 등기에서 그 1-1번 이게 건물만의 등기 이런 표시가 없으면 자 어디에 건물 등기부에 뭐이 부기 등기로 건물만의 등기란 뜻이 없으면 이 효력은 어디까지만 친다는 게 이거 땅까지만 친다 그런 개념이니까 이거를 답으로 뭐예요 바꿔서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거 고민할 거 없어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동그라미 3번은 같은 주등기의 부기 등기 사후 간의 순위는 부기 등기는 주등기 따르고 부기 등기가 여러 개 있으면 뭐예요 그 순서에 따른다 그래서 있죠. 자 그러면 이제 4번에 이제 금방 한거 봐요. 자 금방 공부한 거 배웠어요. 자 뭐라고 거기 동그라미 4번 뒤에 보면 뭐뭐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할수 없다 써놨죠. 찝찝하죠 그거. 왜 뭐뭐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할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가등기니까 모든 권리는 다뭐할수 있어요. 다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할수 있어요. 그걸 꼭 머릿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뭐뭐에 대하는 가압류 가처분등기는 뭐예요? 할수 있다. 그 뭐뭐 모든 권리는 다뭐할수 있는 거이고 할수 있는 거. 그런 게 눈에 들어와야 돼 그런 게. 이거 시험 문제 매년 나와 이거. 거의 매년 나오니까 그런 게 눈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론을 뭐 골백번 아무리 해도 아무 적이 없어. 그러니까 학문적인 길을 가는 사람들은 막상 객관식 문제 풀려면 뭐예요? 다못 풀어 잘못 풀어. 왜 학문만 깊지 풀지 못한다니.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는 게 객관식 문제를 잘 보고 그런 걸잘 눈에 띄어야 됩니다. 뭐뭐에 대하여 나오면 뭐 가압류 가처분 할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훨씬 편해. 절대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가압류 그렇게는 문제 안 나와. 항상 뭐가 나오면 뭐뭐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할수 없다 나오면 틀린 거야. 할수 있다라고 나와야지. 할수 있다. 이해하셨죠? 그래요. 그런 스킬을 배워갖고 하여튼 찍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문신 세계야지. 문신 세계갖고 컨닝해야지 할수 없어. 자, 거기 5번은 뭐예요? 자, 맨 뒤에 뭐라 써놨어요? 적고 추정력이 인정된다 그랬죠? 추정력이 인정됐으니까 앞에 보니까 이네 가지가 없어. 네 가지가 아까 뭔데? 부동산 표시. 가등기, 사망자, 그래요. 그 보존등기 그런 단어가 없죠? 옳은 말이에요 이거. 그렇지 않아? 뭔지 이해는 못하겠지만 추정이 되는데 인정되는데 앞에 뭐가 없잖아. 이거 부동산 표시라는 단어도 없고.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해가 됐죠? 추정적은 해결하자는 게딱 그거 외워갖고. 이해됐죠? 그러면 머릿속에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딱 그거 보고 나서 이거 보고 뭐가 없으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그걸 뭐예요? 추정력이 뭔지 막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게. 깔끔하지.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보다가 객관식 문제 푸는데 생각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게 내가 딱 멈췄죠? 이거 내년에 보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그 시험장에 가면 실력 있는 친구들은 이게 찍는 속도가 이렇게 일정해요. 근데 뭐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냐면 하나 찍고 천장 한번 쳐놓고 하고 있죠? 그 사람 유심히 보세요. 내년에 또 만날 사람이야 그 사람. 또 만날 사람이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거기, 502페이지에, 1번 뭐예요? 1번을 별표합니다. 1번을 별표하면, 자, 이런 얘기예요. 자, 구분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기록하지 않은 뭐예요? 기록하지 않는 게 뭐냐, 이게. 자, 그럼 우리가 이 등기부는, 만약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자, 등기부는 뭐가 있고, 표제부가 있고, 갑골과 있죠? 이 표제부에 기록하지 않는 사항은 일단 여기는 접수번호라고 하는 건 없어요. 접수 날짜는 있어도. 왜 접수번호는 갑구나 을구에 써야지만이 순위를 알고 있어요. 서로 다른 거는 접수번호 보니까. 그러면 이제 표제부는 우리가 구분 건물 등기부 얘기할 때, 자, 또 시험 문제 나오면 그냥 대지권 등기는 이 대지권 등기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표제부에 써요. 표제부에. 이 표제부에 일동 전체 표제부 하단 부분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예? 그러니까 이 일동 건물이 이 일동 수동의 일동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이땅 있죠? 전체 면적을 여기다 쓴다는 게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있는 내용이 올라온 거예요. 그럼 각자 뭐라고? 각자 전유부분 표제부의 하단부에 이 대지권 표시 있죠? 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와 대지권 표시 이두 개를 넣어서 하나의 타이틀을 만들어 놓기를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뭐 했다고? 표제부에 뭐예요? 대지권 등기했다 이렇게 나온다니 대지권 등기. 근데 그러면 이제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번도 본적 없는 아파트 살면서 한 번도 본적 없는 토지 등기부 있죠? 해당구 사항란에 무슨 등기 한다고 이거? 대지권 뜻등기 한다. 뜻등기 한다. 그럼 대지권 등기하고 뜻등기 뜻이 하나 들어가 있죠? 이걸 어디 한다는 게 이건 사항란에 한다. 사항란. 표제부에 한다 그러면 친다는 게 이건 사항란이야. 사항란. 사항란. 그래서 보통 뭐예요? 우리가 뜻 하면 뭐예요? 뜻. 자, 어디? 뜻, 뜰, 뜰, 땅.
뜰은 땅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땅의 사항란에 한다. 땅의 사항란에. 그래서 여기 문제가 뭐냐니까. 자, 어디에 표제부에 기록되지 않는 것 하게 되면 그 5번 있죠? 5번에 눈에도 딱 눈에 띄는 단어가 뭐예요? 5번에. 그래. 뜨 그거 그게 눈에 띄어야 돼. 대지권 뜨. 그건 표제부에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사항란에 갑구나 을구 하지. 그걸 딱 눈에 띄어야 된다는 거. 예? 자,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항상 뭐예요? 표제부에 안 쓰는 것은 딱두 가지예요. 답이. 예? 그러니까 능력도 없으면 답이라도 외우라는 게 접수 번호하고 대지권 뜻 등기는 표제부에 쓰는 게 아니야.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거기 그자 503페이지에 아 거기 3번 있죠? 3번은 참고로 3번은 참고로 보시는데 인터넷에 유용한 등기부의 열람에 관해서 틀린 거 있는데 아 우리 책에서도 한번 봤죠? 그 동그라미 번에 누구든지 뭐예요? 등기부는 누구든지 자 증명서 겨부 열람이 다 가능해요. 근데 부속 서류는 절대 뭐예요? 열람을 뭐예요? 부속 서류를 열람은 자 아무나 보는 게 아니야. 누구든지 누구만이 이해관계인이 많이 보는데 절대 인터넷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관 앞에서 직접 등기관 앞에서 봐야 되지. 인터넷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일단 두 가지가 틀렸는데 하나는 뭐가 틀렸냐면 부속 서류는 뭐예요? 누구나 보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만이 본다. 자, 이해관계면이 보는데도 인터넷을 통해서 열람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직접 가서 봐야 된다.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등기 절차 총론 얘기죠? 총론 얘기인데 일단 거기 뭐예요? 그 1번에 의무가 나오죠? 의무. 그냥 요새 잘안 나오는데 참고로 보겠습니다. 참고로. 자, 무슨 얘기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원칙은 당사자 신청주예요. 당사자. 당사자 신청주예요. 수업 시간에 안 했던 거니까. 자, 당사자 신청주라고 하는 것은 지적은 세금을 받아야 되니까 무조건 대장을 만들고 9월 달에 토지분 재산세를 내라고 세금 받아야 되니까 무조건 만드는데 등기는 안 만들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근데 팔아먹으려면 만들어야 돼. 팔아먹으려면. 그 처분요건이라고 했죠? 그럼 당사자 신청주의다. 당사자 신청주의. 자,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원칙이 당사자 신청주의인데 예외로 뭐예요? 예외로. 자, 법에서 등기관이 직권하는 거하고 법원의 명령으로 하는 게 있다니. 법원의 직권과 명령. 근데 의무가 줘졌는데 뭐예요? 등기법은 네가 논에다가 집을 줘서 자 그게 답이 돼가 되면 그 대장을 가져와서 뭐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하라. 1개월의 의무가 준다. 부동산 등기법은. 근데 이 부특법은 뭐예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는 이 특별법 만들었죠? 이 법을 만든 이유가 갑자기 뭐예요? 하룻밤 자고 나면 자 집값이 2천 올라 한 일주일 사이에 1억 올라가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다가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맺고 얘가 뭐예요? 현금이 뭐예요? 돈좀 벌고 싶으니까 계약만 맺어놓고 뭐예요? 투자자 모아갖고 얘하고 직접 점핑하죠?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 법을 만들어갖고 부동산 거래의 안정과 투기 억제, 조세 포탈 하는 사람 이런 거 잡아내려고 만들었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뭐예요? 소유권 이전등기 할때 이게 매매라면 쌍무계약이니까 반대급부가 날부터 며칠까지 60일까지 하라. 60일까지. 만약에 증여라고 하게 되면 계약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며칠이라는 게 있고 60일이다. 왜 그러면 계약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이냐 하는 얘기하면 이 증여라고 하는 것은 단순 증여가 있지만 사인 증여가 있어. 사인 증여. 단순 증여는 뭐예요? 내가 너한테 부동산 주겠다 하게 되면 부동산 주겠다고 뭐예요? 그 계약 맺 증여 계약 맺었죠? 그 계약을 맺은 날부터 뭐예요? 60일까지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인 증여 있죠? 내가 죽으면 너한테 부동산 주겠다 하게 되면 그때는 뭐예요? 계약 효력이 언제 발생해요? 그 사람이 죽어야 발생하지. 그러니까 그런 자, 그 차이 때문에 이 매매는 뭐예요? 확실하게 뭐예요? 잔금 지급이 되지만 자, 이 증여는 법무계약은 계약 효력이 발생하면 또 60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설명중 틀린 거를 했을 때, 뭐, 거기, 일단, 증여 계약은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렇게 써놨죠? 자, 답은 5번인데, 만약에 5번을 그냥 참고로 보세요. 요새 잘안 나오니까. 만일 뭐예요? 갑이 을에게 X 부동산을 매도했다면, 계약으로 정한 이행기가 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기간의 기산이다. 써놨죠? 그럼 그, 매도했다면, 매매 계약을 맺은 거죠? 매도했으니까. 그 매매 계약을 맺은 건 뭐예요? 계약으로 정한 이행기예요? 잔금 지급이래요? 잔금지급이래. 반대급부가 있죠? 반대급부 날부터 60일이지. 계약으로 정한 이행기가 아니다. 이제 그게 답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매매는 뭐라고? 잔금지급일, 반대급부 날. 그다음에 증여는 뭐라고? 계약 효력이 발생한 날. 이해만 합니다. 자, 2번은 중요합니다. 2번은 별표 두시고. 무한 것을 당사자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뭐예요? 옳은 거 그랬습니다. 옳은 거 그랬죠? 그래서 일단 태아는 없다야.
안 된다니까. 태아는 아직 안 태어났으니까 이름도 없는데. 태아는 없다. 민법상 조합도 없다야. 민법상 조합 안 돼요. 조합 없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거기 오타입니다. 2번의 두 번째 줄은 그 2번이 왜안 된다는 걸 해설을 해놓은 거예요. 해설을. 거기 해설에 2번이 거기다 써놨는데, 그거 지우세요. 그 2번의 두 번째 줄은 지우세요. 그거 해설이에요. 그건 해설. 해설입니다. 그래도 뭐, 우리 저 출판사에서 이거 편집하는 그 젊은 친구가 아마 이것 때문에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이 맺혔고 거기다 해설까지 다루는 것 같은데. 자, 이건 지웁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3번 지방자치단체 있죠? 공법이 나오죠? 그건 뭐예요? 그건 또 있다야. 왜? 지방자치단체는 뭐예요? 등기명이 되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충남대학교는 뭐예요? 국가 있죠? 국가가 소유권자고.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자, 여기 고등학교, 여기 초등학교 있죠? 요 아파트 초등학교 있죠? 아파트 안에도 초등학교 있죠? 내려가다 보면. 그죠? 그 초등학교 소유권자가 세종시예요. 지자체가 소유권자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예컨대, 여기, 자, 어진동 있죠? 어진동에 뭐예요? 주민센터 있죠? 주민센터. 어진동 주민센터 건물과 땅의 소유권자는 세종시예요. 그래서 항상 시, 도, 시, 군구 있죠? 시도, 시군구, 이거 가능해요. 어디는 안 된다고. 읍면이동이 안 된다 그랬죠? 읍면이동 안 되고. 그래서, 자,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그 면사무소는 뭐예요? 자, 면사무소가 소유권자가 아니라 뭐예요? 합천군이 소유권자다.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 저 학교명이라 안 된다 그랬죠? 학교명이 없다야. 자, 그래서 여기 어디에 505페이지 맨 위도 맨 위도 뭐예요? 맨 위도. 자, 거기 사립학교는 학교명의로 신청 적기가 없으므로 학교 재단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써놨죠? 그건 뭐예요? 해설이야, 해설. 지우세요, 지우세요. 그 해설. 그다음에 5번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그 사단 명의로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자, 종중은 뭐예요? 김해김 씨 종중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자는 등기를 뭐만 한다 그랬어요, 이거. 신청만 한다. 신청한다 그랬죠? 그 얘기지. 자, 3번도 별표합니다. 3번도 별표 드시고. 자, 뭐에 관한 등기 신청 적격에 관해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 중뭐 하는 것은 틀린 거 그랬죠? 틀린 거 그랬어요. 자, 그러면 병의 채무 담보를 위해서 갑과 을이 근저당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자, 갑과 을이 근저당 계약을 체결했죠? 병의 채무 담보를 위해서. 병은 근저당 설정 등기 신청에서 등기 신청 적격의 의무자 권리자가 아니다, 아니죠. 없다. 맞는 얘기다, 아니죠. 자, 근데 2번은 뭐예요? 열급사 미성년자 갑이죠? 살아있죠? 살아있으면 있다야. 자, 뭐하면 있다고? 살아있으면 있다는 얘기예요. 열급살이 뭐고 살아있으면 다 있다요. 자, 성년후견인 갑은 피성년후견인 있죠? 여튼 간에 잘 모르지만 살아있는 사람들 있죠? 있다야. 무조건 살아있으면 다 있다야. 대리할 수 있다. 있다. 살아있으면 있다. 자, 그럼 당연히 지방자치 있다고. 그죠? 자, 거기 5번도 뭐예요? 피한정 의견이 살아있죠? 있다야. 있다야. 근데 여러분 무슨 생각하냐면, 피한정 의견이 누구지?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다가, 놓치지 말고, 이게 기준이 뭐냐면, 죽었느냐, 살아있느냐, 그거예요. 태어났느냐? 그거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문제를 그렇게 푸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요, 지금. 자,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뭐만 보시냐면, 거기, 법인 아닌 사단재단 얘기죠?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의무자가 제출하는 서면이, 의무자가 제출하는 서면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의무자가 제출하는 서면이 뭐가 있냐면, 이 등기 의무자가 등기소에 뭐예요? 등기할 때 제출한 서면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등기필 정보예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인감증명이에요. 그 다음에 비법인일 때, 우리가 뭐예요? 비법인. 자, 사원총회 계류서인데, 보통 사원, 총회, 계류서인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시험 문제 나올 때, 그 종중 있죠? 종중. 이게 비법인이니까. 종중총회. 왜? 하도 뭐예요? 하도 이 종중 때문에 국가가 뭐예요? 난리가 한번 나갔고,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했어요. 왜냐면, 그거 보통 뭐예요? 저희도 그렇지만, 우리 저희 집은 큰 당수께서 그 선산을 다 팔아드셨어요. 저, 그 옛날에 그, 저기, 그, 저, 광산 있죠? 광산. 그 광산 사업한다고. 그래서 저기 보니까 그 옛날에는 서울대학교에 광산가가 있었어요. 그 시대가 바뀌니까, 그 저기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저가 어디냐면, 옛날에 그, 저, 누구야, 그, 두산인가 어디가, 그 중앙대를 뭐야, 저 인수하면서, 그래서 뭐 구조조정 하다 보니까 중앙대에서 대마고 그러니까 거기 그 박모라고 하는 회장님께서 나 자기가 학교 다닐 때는 서울대께서 광산가가 인기가 좋았다.
아, 왜냐면 광산이 옛날에 그 외정시대 때 막 그때 뭐 그렇게 좋아해서 광산이 돈 버는데 최고니까 막 좀. 근데 지금 이제 없어져 버렸잖아요, 지금. 그래서 항상 옛날에 또 저희 때도 기계과가 저기 했는데 요새는 뭐 전자공학이 완전 저기 하고 뭐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듯이. 이 세상이 바뀌는 건데. 자,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자, 이래서 이 지금 종종 땅을 다 집안원의 큰아버지 아니면 뭐예요? 큰할아버지, 작은아, 다 팔아드셔갖고 국가가 뭐예요? 난리가 나니까. 자, 그럼 종중당 팔라면 이 종중원들이 모여서 뭐 하라는 게 총회를 한번 열어라, 총회를. 총회를 열었다는 결의서를 내면 믿겠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그것도 위조하니까 인간, 거기 성인 2명이 참석한 인간 2명도 내라, 이제 그렇게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거 뭐예요? 이 종중총회 결의서, 이 사원총회 결의서는 의무자일 때그 종중당 팔을 때는 꼭 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거기 그 4번에 뭐예요? 설명 좀 틀린 거 돼서 답이 2번인데, 자,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등기 권리자 동그라미 치고, 등기 권리자는 건 사는 거죠? 살때 뭐예요? 살때그 사원청의 결의서를 내는 게 아니다, 아니게요. 사원청의 결의서는 뭐할 때? 팔때 내는 거예요, 팔 때. 권리자가 아니라 뭐일 때 이거? 등기 의무자일 때 내는 거예요, 등기 의무자일 때.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요. 그 얘기 지금.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